CMBS 영국 시민 절반 이상 암호화폐 대출에 관심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출을 해준다라는 건 이자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체에서 이걸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뽀찌를 주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있긴 있는데요, 많은 물량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연 이자율 뭐 6% 7% 걸려 있지만 한정수는 비트코인 30개, 그죠? 뭐 비트코인 20개, 그쵸? 막 이런 식인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은행에서 내 코인을 대신 보관을 해주고 내가 보관한 코인만큼의 뭐 이자를 나에게 준다면 저는 맡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을 많이 이제 개인 지갑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 받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기존에 나오고 있지만 사실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가는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대출 이자 받을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넣어놓고 이제 이자 받는, 적금 이자 받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 형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품이 나오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 다음에 자, 셀리우스 CEO가 올 연말에 BTC 뭐 13만에서 16만 달러 전망은 유효하다고 얘기하는데, 형 그건 좀 많이 갖고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떡해. 비트코인 4만 불 밑에서 모아가셔도 괜찮다. 내가 장투하고 싶으신 분들은 천천히 소액씩 꾸준하게 사는 거 나쁘지 않다. 네네.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아, 아니면 이렇게 디스를 하십니까? 아니면 멋있게 이렇게 말해야죠. 뭐라고요? 비트코인 언제든지 저점이다. 아, 이런 말이 조금 더 멋있지 항상 않을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물렸던 고점이 비트 시장에선 시간을 두면 저점이었다. 아, 맞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고점은 항상 최저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다리는 자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호랑이 형이 하고 싶은 말은 언제든지 네. 비트코인이 저점이고 장투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모아가면 된다. 자, 그다음에 4조원 사기 암호화폐 걸어서 V글로벌 대표 구속 기소인데, 사실 나는 이런 거를 볼 때부터 느끼는 게 4조원 사기 치고 구속됐지만 사실 얼마 살지 않고 나와서 떵떵거리면 살겠죠. 그리고 또 이게 코인 사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피해본 금액들 있죠. 피해자들이 피해본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고 싶어도 코인이기 때문에 환수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환수는 거의 안 되죠. 아, 이거 우리나라 이제 환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거의 환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수가 3%야. 네네. 사기 당하면 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왜 3%인지 아십니까? 왜 그럽니까? 옛날 그 대우 때문에 그래요. 아, 맞아요. 대우. 그게 그렇죠. 좀 큽니다. 자, 어쨌든 4조원대 코인 사기 암호화폐 거래소 V글로벌 이런 분들 이 정도 사기면은 영어에서 나오죠. 네, 100억대의 사기는 사기꾼이지만 1000억대 조단위로 넘어가면 이 사람은 예술이다. 예,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적으로 사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아, 이 4조원대 사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피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겠습니까? 형장의 이슬이 되어라. 아, 그렇죠. 사람을 죽여야지만 진짜 형벌이 높은 게 아니라, 이런 어마무시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보다 더 큰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렇게 큰 금액의 피해를 보게 된다면 아마 이제 나쁜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맞아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사람들은 사실 그냥 무기징역 때려버리고 진짜 깜빡해서 콩만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잔독으로 금융위 8월 가상자산 거래소의 컨설팅 결과 발표 생존 후보군 나오나라는데, 와.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 3개? 3개 말고는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또 다른 뉴스는 또 잔독이야. 잔독 굉장히 좋아해. 네. 잔독으로 코인 투자자 60만 명 내달 빈털털이 위기다. 왜요? 거래소가 사라지니까. 아. 근데 사실 나는 사라지는 거래소에서 거래한 사람들은 코인 투자라고 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게 진짜 코인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욕심에 그냥 다단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지금 특급법에 들어오는 메이저 거래소 외에 있는 코인들은요, 거의 다단계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만 명이 다단계에 빠져서 거지될 위기가 됐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맞다라고 표현이 들고요. 메인 거래소가 아닌 잡거래소에서는 사실 그걸 코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참 웃긴 게,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네네. 기사 내용 중에 4대 거래소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 코인빗이다. 네네. 코인빗에 우리나라 사기잖아요. 우리나라 100만 명이 있대요. 와. 야, 근데 코인빗은 누가 봐도 사기 거래소입니다. 아니, 저기는 거의 90% 이상 없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 스펑키가 코인빗이랑 짜고 이제 헤쳐먹었을 때. 덱스. 덱스로 이제 스펑키라는 옛날 유튜버가 코인빗이랑 짜고 헤쳐먹었을 때, 뭐 이제 F4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코인빗 회장이 뭐 직원들 뭐
병으로 때리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 한 1년 전인가?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이 코인빗에서 뭐 자체 거래소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봤는데 그 담당자들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헤쳐먹었던 그 직원들은 다 잘리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코인빗은 건전하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 대가리는 똑같잖아. 그렇죠. 회장은 똑같잖아. 대가리가 똑같은데 팔다리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생각은 얘가 하는데. 아, 그죠. 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래도 저희 거래소 홍보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홍보는 지랄. 우리는 항상 너희들 욕만 한다. 그러니까 코인빗 쓰지 마세요. 그렇죠. 자, 거래소만, 그래서 이제 이 잡거래소들이 뭐 사라질 위기인데, 저는 사기를 뭐 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인비, 뭐, 포블게이트, 이거 매물로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뭐,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포블게이트도 뭐, 매매한다. 거래소를 판다는 얘기도 있었고, 코인비도 판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게 보시면은, 뭐, 2020년도 4대 거래소 매출인데, 뭐, 그냥 없어요. 잡거래소는. 뭐, 깨지도 못합니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없어지는 게 시장 건강에 정말 좋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잡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 못 차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코인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외국에 있는 대형 거래소를 이용한다라고 하시는 건, 뭐, 괜찮지만, 국내에, 뭐, F4죠. F4 거래소 외에, 아, 사실 그냥, 뭐, 원투 빼고는 다 그냥 쓰레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빗썸 오피트 말고는 다 쓰레기예요. 쓰지 마세요. 대가리인 두나무 빗썸도 이 안에서 개미들 털어먹는데, 왜? 눈치, 얘는 그래도 눈치라도 봐. 그니까. 눈치 보는 애들도 털어먹는데, 눈치 안 보는 잡거래소들은, 어떻겠습니까? 헤쳐먹죠, 엄청. 다 망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